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G 시점의 임소희. 조재희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3주차 방송이 됐어요. 네, 벌써 세 네, 번째네요. 맞아요. 이번 주 주제를 정할 때는 뭐 사실 더 길게 논의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큰 화제가 됐던 잼버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잼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 소재,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최근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비롯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중에서도 이제 네. 예산과 그리고 이 책임을 과연 그럼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 책임 소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예산을 먼저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소희 씨 혹시 그러면 이번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혹시 측정된 그런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일단 자료화면에도 뜨겠지만 총 사업비는 117, 죄송해요. 1171억 원.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죠. 아, 네, 1170. 네,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직의 운영비는 740억이 들었고요. 740억. 기반시설 조성에는 235억, 그리고 야영장 조성 129억, 직소천 활동장 조성에 36억, 그리고 대집회장 조성에는 3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1171억 원이 이제 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굉장히 큰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공을 들였는데, 어쨌든 앞서서 이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 잼버리 행사를 유치했었던 그런 도시들이라든지 네.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가부를 비롯해서 그 전북도에서도 네.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해외 출장을 1회 평균 나갈 때마다 혹시 얼마를 썼을까요? 좀 감이 안 잡히긴 한데 얼마죠? 그죠. 근데 1회 평균 나갈 때마다 평균 3,3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출장을 몇번 다녀왔느냐? 99번. 약 100번이네요. 100번을 다녀온 거죠. 네. 그래서 총 이제 33억 원이 이제 소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를 하나 제기할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대집회장 조성에는 30억 30. 원밖에 소모가 되지 네.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의아해요. 그럼 대집회장 조성보다 사실 더 많은 돈이 출장비에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출장을 나가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네. 직접 관람하고 왔다든지, 혹은 이제 뭐 그런 크루즈 여행을 했다든지, 어쨌든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잼버리 출장에 나섰던 이 인원들, 이제 여가부에서 1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18명 중에 잼버리 부서에 남아있는 인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요? 단한 명도 없는데요. 이 18명의 여가부 인원들 중에서는 퇴사 혹은 이 부서 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는 당시 출장을 나가서 어쨌든 뭐 답사라든지 사전에 이제 공부 혹은 계획을 마련해서 왔었던 그런 인원들이 현재에는 잼버리 부서에는 단한 명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냐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결국에는 자리 없지 않느냐, 연속성이 떨어지는 인사 배치다라고 지금 정면 비판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18명이라고 다녀왔는데, 여가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단두 명밖에 없고요. 이두 명조차도 이 잼버리 담당 부서인 청소년 활동 진흥과가 현재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냥 개인이 놀기 위해 쓰다 온 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관련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와 관리 비용에 279억 원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중에서는 4,500만 원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79억 원, 거의 280억가량이 편성이 그렇죠. 됐는데 4,500만 500만 원. 원밖에 쓰이지 네, 않았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뭐 기사들에서도 종종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공무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켜서도 말이 많았죠. 화장실 심지어 푸세식이어서 아, 네, 좀 맞습니다. 청소하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79억 원이나 편성을 했으면 차라리 이 돈으로 청소 담당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이제 성범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잼버리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 80여 명이 이제 성범죄에 노출이 됐다고 아, 합니다. 네.
이제 복수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샤워장에서 도찰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소희 씨도 이제 저희가 지금 한창 여름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뭐 올해만 더운 거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여름은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또 더울 때는 정말 너무 뜨겁게 더운데 네. 뭐 예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폭염과 태풍을 태풍으로 인한 타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이 주최 측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3건 네. 발의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안에는 분명 폭염과 태풍에 관한 위험성에서 네. 위험성에 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파악을 네.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하는 걸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 같다. 네.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그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행사장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네.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소희 씨도 그 잼버리 대회 현장을 보셨을 거라 분명히 보셨을 테지만 엄청 허허벌판이잖아요. 어떤 그늘막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바람이 잘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녹초들이 하나도 이제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연질환 환자들이 또 엄청나게 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달에 또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대책 예산이 93억 원이 요청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또 묵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씨 얘기가 나오니까 벌레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이제 1486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383명, 이제 36.1%면 사실 3분의 1이죠. 네. 이만한 사람이 순수 벌레로 이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벌레 방역비에는 이제 5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5억.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이 벌레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너무 이제 5억밖에 쓰이지 않아서 사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름에도 보면은 뭐 집에서 잘 때도 모기나 이런 파리 맞아요. 이런 것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막 관련 그런 제품들 뭐 모기향을 피운다든지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심지어 밖에서 야영, 수경을 하는 상황인데 이 벌레 방역비가 고작 5억밖에 편성이 네.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굉장히 또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회원국 초청비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회원국 초청비. 네, 이제 회원비 초청비라고 이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 항목인데 이게 당시 이제 잼버리의 유치 공약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이 전북도의원 측에서 그 참가국당 10명을 뽑아서 총 이제 1,519명이 네.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당 240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36억 6천만 원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의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집회장 조성이 30억 들었는데 네. 이거보다 더한 금액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뭐 보면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표현을 하는 네, 거기도 맞습니다. 하고 대접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너무 많지 않나 네, 맞아요.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은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놀란 거를 짚어봤고요.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현재 이제 여당과 야당은 현재의 그 서로의 책임을 좀 미루고 있는 것처럼 네네. 보여요. 보면 이제 여당 쪽에서는 잼버리 유치와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 수립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했기 때문에 조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비책을 일단 당장 논의를 하지 않고 네네. 야당이 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총력을 가하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야당에서는 일단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 기 때문에 이제 전임 정부 탓하지 말고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했을 리도 없다. 결국에 잘 안 되니까 그냥 전 정권 탓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이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걸 여야의 구분을 짓기보다는 사실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나올 당시에 공약으로 어떻게 걸었냐면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수도권의 그런 집중화와의 관련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권한과 또 재정적인 문제를 좀 마련을 해주면 네. 그 지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이제 권한을 다 넘겨준 건데 네.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잼버리를 주도한 이 전북지사를 포함해서 이 전북도의 그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좀 더 이 책임을 굉장히 1차적으로는 져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어쨌든 돈과 네. 또 권한을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제 1차적인 책임 소재는 저는 그런 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네. 일단 지방정부 위에 저는 중앙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국가적으로 뭔가 책임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가 제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여당에서는 전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이 씨가 언급해 준 것처럼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이미 이런 재해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사실 윤 정권이 지금 뭐 하루 이틀 취임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과연 윤 정권은 손을 놓고만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야당 탓만 하는 것도 너무 모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권을 이어받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그쵸.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네.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여가부 김현숙 장관입니다. 이분이 어제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여가부 장관도 어쨌든 현 정권에서 이제 임명을 한 장관이죠. 네. 그러면 현 정권, 현 중앙정부도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야당 탓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뭐 이게 향후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국격과 또 굉장히 그쵸. 큰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당, 야당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1차적으로 논하기보다도 지금 국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 국격을 네. 올리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떻게 떨어진 국격을 위상을 높여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로 탓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와서 지금 막 여야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림은 사실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이 대회는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네. 막 정해진 거 이렇게 뚜렷하게 없이 계속 획가닥 좀 맞아요, 맞아요. 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여야가 일단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합의를 잘 해서 이 남은 일정이라도 좀 성공적으로 그나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의원분들께서 좀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뭐 일단은 잼버리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여전히 지금 이 언론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네. 떠들썩한데 이 책임 소재에 관해서 지금 당장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좀 더 현재 일단 지금 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회 마무리까지는 잘 좀 여야가 합치를 잘 해서 건전한 그런 토의와 그런 의견 조율을 통해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당도 야당도
입장이 뭐 갈리긴 하더라도 네. 책임은 분명히 그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대회가 잘 마무리되면 전수조사라든지 좀 하나하나 좀 꼬집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직 대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야가 모두 행사 준비에 조금 더 몰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의 제보를 또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얘기해봤으면 좋을 법한 주제들 있으면 여기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지적 MG 시점의 임소희 조재희였습니다.